그래, 가만히 있으면 돼. 엄청 좋아. 그래. 거쪽에 세. 그렇지. 옳지. 안 아프잖아. 안 아프잖아. 재밌잖아. 거기 가면 뭐 만지는 거 하나 보다. 가봐. 자, 생태 수업은 여기 가운데 있는 동물 지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이 작은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이제 치칠라랑 수컷이 앵글에 합쳐주세요. 만나보는 시간 거예요. 네, 꺼내서 제가 붙잡아보고. 선생님, 저희 가보자. 한번 만져보는 거래. 가보자. 체험물에 볼 건데요. 체험 같은 경우는 손에 올려드리거나 옷에 붙여드리거나 할 수가 없고, 스타트비로 체험이 가능하대요. 동영상 같은 거는 언제든 자유롭게 촬영해주시길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꼴리댄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. 우선아, 제 봐봐. 우선아, 해방실을 50개까지도 이제 먹어볼 수 있고요. 우선아, 이리 와봐. 구경해봐. 그 친구도 저희 이제 한 번씩 스타트 볼 건데, 모든 동물 친구들 스타트 먹을 머리가 아니라 운동적으로 해서 몸 스타트 먹을게요. 이렇게 해서 아빠 아빠 줄서는 건데? 어. 자, 한 번씩 만져요. 하나는 어디 갔어? 자, 무서우면 억지로 만져보자. 만져봐, 리콘이. 스타트 볼게요. 리콘이도 만져봐. 에이, 예쁘다. 해놔도. 예민아, 만져볼래? 자, 한 번씩 스타트 볼 거고요. 이렇게 스타트 한 번, 그리고 다음 동물집으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에는 리콘이도 만나볼 겁니다. 두분처럼 부르시면 정보레트라고 불리는 친구예요. 아마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 친구가 발이 약간 갈고리처럼 돼 있어서 옷에 풀 수가 있는데요. 옷에 붙었을 때 중심을 잡고 꼬리 뒤에 있는 긴 꼬리를 이용해 평화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친구도 한번 스타트 먹어볼게요. 하나 더 해볼까? 자, 어때요? 좀 부드러운가요?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. 한 번씩 스타트 먹어볼게요. 앵커이다. 네, 맞아요. 라타투이그 유명한 친구입니다. 네, 만져봤어? 이렇게 정보를 만나고요. 세 번째로 만나볼 친구는 친구입니다. 사막에 사는 햄스터 친구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막여우랑 똑같은 털색을 만드는 게 슬키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저희 몽골리안 저빌이라는 사막의 햄스터 친구 만나봤고요. 네 번째는 샌더머인데요. 그 이유는 이 친구 사람이 키우기 위해 병원적으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친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이렇게 다 자라고 다 큰 성인이 친구고요. 성인이 친구는 개인 좀 많이 짧아서 그렇습니다. 이 친구도 저희 팬더마스터 한 번씩 또 스타트 한번 볼게요. 이렇게. 자, 한 번씩 스타트 한번 볼게요. 안타까워요? 자, 얘 만져보고 싶다 얘는. 지금도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친구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인데요. 그래서 제 손을 보고 딱딱딱 뒷걸음질도 치고 다시도 살짝 세웠지만 이 친구들 냄새를 또 잘 맡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엄마도 만져볼래. 그래서 냄새를 맡고 가시를 눕혀주고 있습니다. 낯설지 않은 사람이란걸? 그래요. 해당 가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5,000개까지 가는 그런 친구고요. 이렇게 설명을 살짝 하는 사이에 가시가 좀 많이 부은 게 보였어요. 네, 보시면은 가시가 좀 많이 부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다듬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고슴도치 쓰다듬는 방법은 머리에서 등방향으로 방향 맞춰 결대로 쓰다듬으면 반대로 이렇게 하다가 뭐 쓰다듬어 볼까요?
자, 3분 써보겠습니다. 빠르게 힘 걸고.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한 번 할 수 있을까요? 안 그래. 잠깐만요. 제가 한 번? 이렇게. 아, 따갑고 아프지 않고 까슬까슬만한 고슴도 치신 겁니다. 한번 써주고 볼게요. 머리 했어. 우리 친구는 부모님이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? 이거는 어리니까. 저도 한 번만. 네. 귀여워. 네, 이렇게 까슬까슬만한 고슴도치 친구고요. 이 친구는 상품이 찐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안무도 한 번만 보여드릴 건데요.